또 끓여줍니다. 자, 홈플러스에서 가면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1,000원이면 이걸 팔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발견을 했어요. 아까 양파랑 당근이랑 마늘이랑 다 따로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팔고 있더라고요. 안에 양파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이렇게 믹스가, 샐러드 믹스가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려고 했다가 보니까 루꼴라도 있더라고요. 맛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루꼴라를 좀. 근데 루꼴라가 좀 향이 좀 약한 것 같아. 루꼴라는 적당히 넣고 나중에 남은 루꼴라는 샌드위치를 싸 먹어도 됩니다. 루꼴라를 좋아하시면 루꼴라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자, 면이, 자, 오늘 메인 골뱅이 무침이기 때문에 골뱅이. 이건 뭐 이미 다 손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만 사셔도 됩니다. 국물은 버려주고요. 일단 이렇게 넣으면 돼요. 우동통한 골뱅이, 자연산 골뱅이, 동원 골뱅이. 자, 양념장을 만들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비빔면의 양념장이 곧 양념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소면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비빔면을 뜯게 돼서 찬물로 뜨거워. 레시피는 거꾸로 하시면 돼요. 비빔면은 비빔면을 먼저 비볐는데 얘는 먼저 야채랑 골뱅이부터 비비고 비빔면은 따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비벼주세요. 자, 다 비벼졌습니다. 최대한 비주얼은 향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루꼴라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자. 자, 사실은 손맛이죠. 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